여러분, 그간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복된 말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 지키면 복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또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다시 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4절부터 읽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몇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읍시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새로운 말씀을 좀 우리가 봤죠.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만 가는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은 만큼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 문화 비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비유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귀인이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됐는데 종 열을 불러가지고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문화씩 주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미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그 돈을 얘기하는 그 마니가 됐습니다. 마니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그 문화라는 말을 문화라고 안 쓰고 파운드라고 썼어요. 파운드. 파운드라는 것은 그 영국의 화폐 단위죠. 그러면서 또 우리 보통 미국의 그 무게단입니다. 파운드다. 똑같은 파운드를 줬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는데 이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문화 비유는 다르죠. 문화 비유는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는 제가 성경을 따로 찾지 않겠는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근데 그 장사하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occupy 이렇게 돼요. occupy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정복하라, 차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한 문화 가지고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리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골을 다스리라. 또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골을 다스리라. 수건에다가 잘 싸고 보관했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분명히 열 골, 다섯 골이 ten cities, five cities. 분명히 도성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하면 시장 정도 되겠죠. 주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한 문화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그 도대체 장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깊은 가운데 주님께서 똑같이 너희들에게 나눠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보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성경책을 줬다 이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저울에 달아보면 사실 뭐 요즘 가죽으로 됐지만은 보통 비닐로 된 거 달아보면 한 파운드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 동일한 성경을 주셨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알지요?
아브람 보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땅이 될 것이다. 네가 밟는 가로 세로로 걸으면은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많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제자 삼으라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3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보상받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토록 이 보상은 가는 것이다. 그러니 한 번 여기서 실수하면은 영원토록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혀 정말 언어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 가서 몇십 년을 그냥 선교사 생활하다 거기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로 또는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은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보상까지 하신다 그러니 참 우리는 염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또 간직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셨다 이렇게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셨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을 반쪽만 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 죽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 죄값을 치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자라는 말씀으로 본인이 계속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니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수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사람의 모양으로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죄 지은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족보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됐다는 얘기 뭔가 하면은 죽으셨다가 첫째로 나셔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어 죽었을 때 나흘이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 배옷을 던진 채로 살아나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살아났지만 그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이 지나가다가 그 어머니가 막 울부짖을 때 주님이 살렸지만은 그 아들도 또 죽었죠. 또 엘리야를 보냈을 때 사드락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 죄 때문에 잠깐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짓지 않고 모르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된 것은 그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태어나신 첫째로 나신 문제라는 것은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첫 사람이 되셨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가봅시다. 6절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죄가 생각이 나면은 자기 죄에 해당되는 짐승이나 새를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가져가라고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사실 죄를 가져가라. 이 안수가 첫 번째 나온 안수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너는 내 죄를 가져가라. 그런 다음에 자기가 칼로 그 짐승을 푹 찔러 죽였습니다. 그 피가 아마 선지피가 솟아올랐겠죠.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흘린 피라면 인간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흘리는 피라는 것을 보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서 우리가 그 짐승을 죽인다면 아마 참 보통 일이 아닐 거죠. 요즘에 뭐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제대로 못 잡는데 징그러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죄 지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왔을 때 그들을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안수해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받아다가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피는 다 제단에 쏟아버리고 기름과 모든 내장과 살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죄 지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겠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점치는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주인이 결국 고소해가지고 화가 나서 고소해서 그가 깊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알듯이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렸을 때 거기 간수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바로 제사장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John the Baptist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침례인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킹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완전히 우리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 어린 양 완전히 단번에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 없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어린 양처럼 단번에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쏟을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제 이 제사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이 왕 중에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게 바로 재림이죠. 우리 7절을 보기 전에 우리 잠깐 그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잠깐 볼까요? 왜냐하면은 참 나중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통치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주께서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하니라. 어디서 통치합니까? 땅 위에서. 이게 바로 지구 위에서 통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통치하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것은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입니다. 공중에 임하셔서 성도들을 데려가는 그런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이 아니라 이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전 선지자였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며 그랬지 않았죠? 나를 바라보며. 제가 유대인 변호사를 캐나다 가서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스가랴서 있는 나가 누구냐? 나가 예수 그리스도나 여호와냐?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앞으로 여호와를 찔렀다는, 여호와가 사람 된 그분을 찔렀다는 것을 보고 회개할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했습니다. 참 너무나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유대인들이 그들이 찔렀던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걸 깨달을 때 그들은 엄청난 통곡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또 친히 말씀했죠.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을 데려갈 때는 보통 사람들은 다 깜깜한 중에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귀한 보석을 훔쳐가듯이, 도둑이 들어오면 귀한 보석을 훔쳐가죠.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보석은, 주님 볼 때 귀한 보석은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었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홀연히 눈 깜짝하는 사이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갈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 구름들을 타고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고 찌른 사람까지도 볼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가보게 되면은 시작과 끝이다 그랬죠.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 주님이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자신이 Holy Father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렵게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맙소사 그럽니다. 그 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양심 속에 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God damn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욕을 God go to hell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한 분이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자가 없습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 증인들처럼 머리가 새딸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깨달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며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가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들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가까운 데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